안녕하세요. 두드림의 박종현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아, 노래 가사를 외우기가 너무 빡세다. 하얀 반스가 싫다. 아, 그리고 유혹에 또 바로 넘어가신다고.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앨범이 제목이 키스인데요. 또 그 키스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. 강산의 씨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강씨 가문의 사내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, 정현 씨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MC를 보시고. 보기 네. 귀여워요, 옆에서. 색깔 별로 한눈에 쳐 알아볼 수 있고 이래도 좋고 또 저래도 괜찮은 가나다라 차례로 잘 정리되어 있고 나중에 생각해 앨범인데요. 이게 네, 이번 새 앨범입니다. 실물이 훨씬 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키스 자주 하시나요? 아, 요즘 해본 지 네. 오래됐네요. 마지막으로 키스 하신 적이 언제세요? 마지막으로요? 네, 마지막 키스가. 아, 그런 거는 노코멘트. 아, 그러면은 키스를 한 상대방이 뭐라고 하세요? 이제 말씀을 나누시잖아요. 키스한 다음에요. 뭐 키스하고 무슨 말을 해요? 뭐라고 합니까? 뭐 잘 말이 예, 네, 잘 별로 말 안 하는 것 같아요. 안 하죠. 네, 그냥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 땀나네. 이렇게까지 하다 키스 앨범입니다. 이 다섯 곡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. 괜찮아요. 설명 드릴까요? 네, 한 곡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. 그날 아침은 네. 타모슨 버터플라이 그 기타 치시는 성기환 씨. 네, 성기환. 예, 개인적으로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. 그 친구가 시집도 냈더라고요. 그렇게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서야 나는 몰랐죠. 우연히 그냥 우리 작업실에 뭐 이렇게 네. 시집이 이렇게 불러다니고 있길래 이게 뭐지? 뜨지만 그 친구 아주 예전에 내신 걸로 같아요. 또 예. 그래서 그걸 와 시집도 냈구나 하면서 이렇게 시집을 보던 중에 이 그날 아침이라는 시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아~ 짧은데 예. 두 마디가 있잖아요. 예. 그날 아침 당신 집 앞. 근데 그게 너무 네. 임팩트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걸 노래로 만들고 싶다 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허락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트랙이 떡 됐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네.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잖아요. 저는 술 입에도 못 댔는데 그 술 자리가 좋아서 같이 있다 보면은 뭐 어느 틈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떡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 그 떡 된 다음 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성하는 것을 난 이래도 될까? 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될까라는 그런 반성의 의미에서 네, 만들게 된 노래고요.
제주는 제 주변에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 그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전시회도 보러 가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. 우연히 그 클림트의 그 키스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랬는데, 그러고 보니까 키스라는 걸 소재나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예술 작품에 많이 있다라는 게 대중가요는 있나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중가요를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니까 그런 제목이 없는 것 같다 해서 또 거기에서 또 그럼 내가 만들어 볼까? 뭐 이런 거. 왜냐면 키스는 좀 장려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. 네. 네. 허그라든지 키스나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, 그래서 키스라는 노래 만들어 볼까?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또 홍대에서 많이 이제 공연도 하시고 네. 저희 이제 또래 그 뮤지션들이랑 많이 어울리시잖아요. 네. 그 어떠세요? 예전에 대학로에서 그때 기분이랑 요즘에 이제 많잖아요, 홍대는. 요즘 같아서는 그래도 덜 외롭죠. 아, 네. 제가 오히려 이렇게 영감을 받아요. 네.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. 그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점 사람이 나 옛날에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말도 많아지게 되고 변명도 많이 하게 되고 하여튼 그래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나를 환기시켜주는 게 지금 이렇게 종현 씨처럼 갤럭시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그 진짜 내일은 없고 일단 오늘 뭐 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용기를 받죠. 그래, 내가 원래 저랬었는데, 오케이, 또 곡 만들어야지. 라는 이런 내가 영감을 받게 되고, 그러니까 나는 이곳이 좋아서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그러는 거예요. Hey, hey. Hey, hey. Hey, hey. 아니, 주변에 이제 저희 같은 좀 이제 뮤지션들 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응원의 메시지라면 역시 keep going, go straight.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한번 쭉 그냥 가시라고. 분명히 그렇게 뭐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힘이 들겠죠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뭘 하더라도. 근데 왕도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. Go straight, keep going. 아, 그거밖에. 라고는 생각해요. 나만의 좀 노하우다, 방법이다, 중요시 생각하시는
특별히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아, 제일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네요. 똑똑. 아, 뭐 똑도 대범직하고 저도 많이 망가져봤죠. 많이 망가져보기도 하고.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나만의 노하우. 아, 정말 이것도 저것도 제일 안 되고 힘들 때는요. 자연 속에. 네. 자연 속에. 물론 주변에 정말 그 어떤 멘토 같은 기인이 나타나서 그 자기의 감성과 영감을 건드려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자기를 고요한 시간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. 그 환경은 결국 자연 속이잖아요. 정말 힘드신 때는 한번 모든 거를 이렇게 놓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저는 그랬어요.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네. 또 앞으로는 이제 20주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기념 공연도 네. 하실 거죠? 예. 앞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? 혹시 자기 앞을 아는 사람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. 저 좀, 예, 좀, 좀 부탁 좀 드리려고. 그러니까 저 역시도 내 앞을 몰라요. 단지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예,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또 내년이 예, 뭐 내 남들은 이제 나를 이제 자축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내가 나를 기념하는 거죠. 2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매달 이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뭐 갤럭시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눈뜨고 코베인이라든지 여러 그 많은 그 팀들과 교류를 계속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또 내년에 좀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막 마련해가지고 하는 공연도 하고 싶은 게 제 예. 그리고 물론 또 EP 또 만들어야죠.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예. 종인 씨 잘하시네. 근데 지금 막 자연스러워. 근데 그게 더 좋아요. 네. 예. 늘 그리고, 건강하시고 예. 또 좋은 음악으로. 저는 똥만 안 되면 돼. 마지막으로 두드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네.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이 두드림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고맙습니다. 앞으로 계속 이 두드림 채널 애청해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종현 씨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. 오래오래 사시고요. 즐겁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오래 살수록 저도 음악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래 음악 하고 싶으니까 예, 계속 즐겁게 교류합시다. 사랑합니다. 세상을 삐딱이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참 부러울 때가 많았는데요.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돼보니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 음악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음악 좋은 음악으로 찾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세상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 음악인으로서 더 좋은 음악으로 늘 마지막처럼 얘기하는 거야.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고요. 지금까지 박종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? 아, 예.
TV.